여기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이렇게 병화 일주가 되면은 지지에 깔리는 게 이제 자인진 오신술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병인이라고 칩시다. 병인, 병인. 병인은 뭐냐면, 자, 병화의 임무는 물을 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게 임무잖아요. 임무인데, 병인을 보면은 지금 병자도 있고 병진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자, 병화는 나무를 키우는데, 이 나무가 지금 일지에 있잖아요. 일지에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내 것의,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런 나무라고 보시면 돼. 만약에 이렇게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직업궁이고요. 평생을 날 이끌어가는 직업의 바로메타니까, 이건 사회궁이란 말이에요. 또 병화가 월에, 연에 있으면은, 연은 상당히 대외적인 거예요. 대외적인 목을 키우는 거고, 이거는 말마따나 내가 내 마음대로 좀할수 있는 목인 거야. 어? 그러니까 연월은 부모, 형제, 조상궁이니까 공전죽이니까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내가 이끌려 하는 거고, 일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나무를 내가 키우고 싶은데 여기 월이 신이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직자이고 사회고 부모공에서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병진이 있으면은 내가 나무 키울 뭘 가지고 있다? 내 땅을 가지고 있다. 에? 여기 병자면은 내가 나무 키울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썩 좋은 게못 되죠. 겨울 물이니까. 이렇게 병자,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이 있는데, 자, 그러면 병진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땅이고, 병술은 말마다 나무 키우기는 좀 척박한 땅이죠. 가을 땅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병화가 밑에 깔수 있는 여섯 가지 글자를 보시고, 여러분이 나무 키우는 것만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참고하셔도 된다. 일지라는 것은 배우자 궁이고, 내 몸이고, 내 거잖아. 그죠? 내 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저번에 갑목하고 을목은 이걸 설명을 안 드렸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갑과 병은 지도자 반장 해놨습니다. 갑은 천간의 제일 첫 번째 글자, 을뜸 글자니까 짱이고, 그 다음에 천간 열자 중에서 가장 짱이 병화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병화는 지도자 반장의 의미가 있고, 사실 가장 으뜸 글자는 병하고, 갑은 으뜸도 되고 시작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병화는 천간에서 가장 으뜸 글자, 장남이고 대장 글자다. 그래서 병화는 태양인데, 태양은 우주의 총 사령관입니다. 이 지구는 태양계 소속인데, 태양계가 총 사령관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병화의 특성은 광명의 별, 빛을 비춰주는 거죠. 아침에 해 같은 밝아진다. 근데 병화는 분노의 별, 굉장히 병화들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의 별, 또 병화는요, 뜻하지 않게 희생 봉사를 잘해. 그 다음에 정직의 별, 왜냐면 병이 낮이고, 병은 낮이고, 개수는 밤이다. 병화는 낮이니까 환하기 때문에 모든 게 밝아야 돼. 그 다음에 병화는 자랑의 별, 그 다음에 뭐, 뻥이 센 병화, 그죠? 병화는 아주 이, 젊은이와 같아가지고 화려하고 이런 글자라서, 그 다음에 양육 배양의 별은 뭐냐면, 병화는 지구상의 모든 것에 빛을 비춰줘가지고 다 성장 자라게 한다. 특히 봄의 병화가 양육 배양의 임무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의 병화, 자존심 강합니다. 병화 일간들은 자존심이 강하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병화 일간을 가장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신금이요. 병신합시키니까. 근데 개수는 병화를 흐리게 버리고, 병화한테는요, 하겠지만, 병화한테는 개수, 신금, 기토 이런 글자가 병화가 맥을 못 추는 글자들이에요. 병화가. 그센 병화가. 그 다음에 포청천 같은 병화. 굉장히 정직하고, 병화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내 경험인데, 본인은 거짓말 많이 하고 남이 거짓말 하는 걸못 견뎌. 못하게 막 난리 쳐. 자기는 많이 해.
그 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근데 뻥이 센 병화. 병화는 내가 다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봄의 병화. 그러니까 병화, 임묘진월에 태어난 병화다. 병화가 봄병화, 여름, 가을, 겨울 병화인데, 봄병화는 말마따나 봄의 병화는 생명, 목을 키우는 임무다. 그죠? 목을 키우는 임무고. 그래서 활인지덕. 봄에 나무를 키워주니까 사람한테 좋은 생활을 해준다. 그지? 특히 인월병화는, 봄에 인묘진월이 있는데, 인월병화는 희망찬 태양이죠? 인월병화는 봄에 시작하는 병화고, 또 아침에 해 뜨는 병화고, 또 12운성으로 생지고 하니까 아주 희망찬 태양이다.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면 희망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된다 그래. 에? 뭐든지 된다 그러는. 특히 봄생들은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축월병화는, 축월병화는 지금 봄 되기 전에 스탠바이, 대기 상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름의 병화는, 병화가 4, 5매의 6월에 태어나면 굉장히 강하겠죠? 최고의 능력발인데, 조우가 잘 됐을 때 여름병화 가장 강한 거예요. 봄병화는 여름병화보다는 좋긴 해도 전체적인 그, 클라스, 천억 부자냐, 500억 부자 이 차이 나는 거죠. 가을병화는 이미 가을 되면 병화는 봄, 여름의 임무를 다 하고, 가을병화는 기가 많이 내려갔다. 그래도 가을에는 아직까지 열매가 익으려면 병화가 필요하죠. 가을병화는 신유수렬의 병화는 이상향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겨울병화는, 겨울의 병화는 조우를 제일 잘해주죠. 조우는 병화가 하는 겁니다. 정화보다 병화. 해가 떠야 조우가 확 되지, 정화는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건 조우가 돼. 정화에 있는 글자 근처만 조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겨울병화는 때를 기다린다. 봄을 기다린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겨울병화는 남한테 조우만 해주고 따뜻한 비춰주고 결실이 없겠죠. 희생 봉사의 시기고, 남 좋은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인기는 좋다. 겨울병화는요, 사람들은 인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병은 제일 밑에 보면요. 병은 빛이 우선이고 열은 차선이고, 정화는 열이 우선이고 빛이 차선이다. 병화는 빛으로 쓸 때가 더 효과적이고, 정화는 열로 쓸 때가 더 클라스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병이 얼굴이나 화색입니다. 얼굴 화색이면은 정은 혀야, 혀. 입안의 정은 혀다, 혀. 기는, 본래 어디 기가 이제 말을 잘한다. 기는 입이야, 입. 기토는 입이고, 정화가 입안의 혀야. 입안의 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병화가 내가 이제 사주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주를 내가 한번 써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신다. 노무현 대통령 사주가 천간에 병화가 세 개 들였어요. 돌아가신 분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병술 1946년생, 1946년 개띠입니다. 병술년 개띠가 유명한 사람들이 많어. 왜냐면, 개인데 태양처럼 빛나는 게, 아니면 열을 확 받은 게, 그치? 뜨거운 게, 핫도그? 어?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이런 게인데, 병술생들이, 아, 개가 뭐 경술생이면 괴강살에다가 흰 개고, 임술생이면 검정개니까 누가 제일 싸놨겠어요? 검정개가 제일 싸놨겠죠? 보통 투견하는 데 보면 진돗개도 노란 거고 흰 건데 흰 개 싸움 해요. 흰 거. 경술이 싸우지 노란 개. 노란 개는 우리 뭐 할 때 먹는다? 노란 똥개는 양 내릴 때 먹는다. 양 내릴 때. 병술에 이분은 병신년에 태어나서, 병신월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본인은 무인, 무인일주고 다시 또 병진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보통 병화가 하늘의 태양이 한 개만 있어야지 두 개 뜨면 안 되죠. 세 개, 보통 천간에 세 개 정도 뜨는 것은 두 개하고 좀 달라. 천간에 같은 글자가 세 개 뜨면 두 개는 흉의가 많은데 세 개는 또 좋은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천간이 되면 네 글자인데 세 글자가 한 글자면요, 나머지 하나는 맥을 못 줄 거 아니야. 그럼 세 글자가 있으면 세 글자끼리 3등분 돼 있잖아요. 근데 같은 게 두 글자면은
나머지 두 글자가 있을 텐데 그러면 두 놈 중에 서로 대장 노릇하고 싸우겠죠. 셋은 싸울 수가 없는 거야. 협약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간에나 진액 글자가 세 개가 있는 것은 두 자군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이게 왜 나왔냐면 가을 산에 태양이 새겼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병화라는 게 병화가 빛이잖아요. 빛. 그죠? 빛인데. 빛인데. 아까 내가 신유술 가을 병화가 이상향이라고 그랬죠? 이상향. 그죠? 이상향이다. 이상. 이상향. 그래서 이 양반이 현실보다 모든 걸 바꾸려고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가, 병화는 우리가 그냥 태양이지만 일반으로는 조명이잖아요. 조명. 에? 조명이니까 지금 천간에 조명이 세 개가 비추고 있다. 조명빨을 받고 있다. 병화 일간들은요, 얼굴이 다 대부분 혼합니다. 얼굴 혼해, 병화 일간들 혼해. 아닌 경우가 20%는 있지만, 이 조명이 세 개 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상향의 병화다 보시면 돼. 본인은 무토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가 지나가는 게 하나 해드릴 게 뭐냐면, 인신이 충이죠? 인호수는 뭐죠? 합이다, 합, 그죠? 합. 신자지는 뭐죠? 합이다, 합. 지금, 인오수림 합에, 합 중에, 가운데, 합 가운데 뭐가 들었다? 충이 들었죠? 합중 유충이라, 합중 유충. 이런 경우도 만약에 인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오가 있으면, 이 충, 해가 있어도 되고, 이건 충 중에, 충 중에 유합이 들었죠? 유합. 그죠? 충 가운데 합이 들었잖아.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합 중에 유충이 들었어. 이 합인데 그 안에 충이 들었다 이 말이야. 합 중에. 에? 대외적은 합인데 안으로 충이 들은 거예요. 합 중 유충 있고 충 중 유합이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 중 유충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겉에는 합으로 아주 유순한데 속으로는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고요. 충중유합은 겉에 막 싸우는데 결국은 합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분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합중유충은 겉으로는 다 합이고 악수하는데 속으로는 칼딱 갈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검사들의 대화에서 대화한다고 나중에 칼딱 내놓더라고. 이 정도면 맞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기운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시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냐면 가을의 병화는 이상향이라는 거 그거 해주고요. 병화가 세 개 정도 두 개 뜨면 상당히 시끄러워요. 세 개도 좀 시끄럽죠. 시끄러운데 시끄럽다. 그다음에 병화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얼굴 화색이잖아요. 화색. 왜냐하면 천간이 얼굴이면 지지는 몸이잖아. 몸. 몸인데 지금 병화가 어디서 나갔냐면 이 양반 몸에서 나갔잖아요. 몸에서. 내 몸이 부병갑인데 몸에서 나간 거야. 몸에서. 몸에서 조명이 세 개나 비추고 있다. 응? 비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의 특징은 일간은 무토지만 병화가 가을 병화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김에 세 글자가 들었을 때는 그런 대로 덜하다. 천간에 양간 같은 게 갑갑을 갑갑 병병 무무, 경경, 임임 이렇게 들으면요. 반드시 크게 낭패를 한번 봅니다, 사람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낭패를 본다고. 세 개는 좀 덜하다고 보시면 돼. 이것도 신진 합중의 유충이고, 인술 합중의 유충이에요. 합중 유충 사주예요, 합중 유충.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며느리를 얻었는데 합중 유충이 들었다. 겉으로는 잘하지만, 좀 경계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